얼마 전에 국힘당에서 집회를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집회가 난무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물대포가 없어진 이후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이 그동안 이승만이나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모두가 행했던 악행을 종합적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의 반발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박근혜 계엄령 문건 작성자로 재판받는 조현천, 김관진 등을 기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계엄령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 늘성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했었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무르익지 않아서 못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에 지금 해도 된다면 당장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계엄령을 하고 싶긴 한데 이제 한 방에 못하니까 일단 공안정국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계엄령을 하고 싶긴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 정치에 개입하는 것, 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진압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혹시 그 성공했다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그 짓을 했다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이걸 합리화하는 방법은. 본인도 아마 그 정도는 알것 같아요. 전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명분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뭐 빌미를 삼아서 다 때려잡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발을 하던 거예요, 그걸. 제일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윤석열은 진심으로 전쟁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기회가 된다면?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갑자기 침울이 돋았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과 그 기회만 계속 노리고 있는 거네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그런 욕망이 강해지겠죠. 근데 너무 이것도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전쟁이 나서 본인이 없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초토화가 없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안 맞는다고 전제를 쳐도 그 황폐화된 도시를 다시 자기가 재건할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재건 안 하죠. 그럴까요? 남들 시켜서 재건하죠. 그러면 자기가 전쟁 이후에도 여기를 계속 지배하겠다라는 그것까지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그럴 것 같아요. 거죠. 이길 것 같고, 통일 대통령? 최신 무기가 어떤 기능인지 이런 걸 이해 잘 못하고 있을 것 박근혜 같아요. 때 그 점쟁이가 최순실한테 통일 대통령 된다 그래서 박근혜가 신나가지고 통일은 대박 떠들고 그랬잖아요. 천공도이 계신데 이번에는 더 센. 천공이 또 바람 넣어서 통일 대통령 된다 그랬으면 헛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이거를 진짜 전쟁을, 그러니까 미국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원래는. 미국은 안 시켜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니, 자기가 미쳤다고 시키면 니가 그 북한을 건드렸다가 핵전쟁 아니, 나냐? 남북 전쟁으로 거기서 그냥 북지전? 그렇게 그게 되죠. 한국은 안 돼요.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그게 가능해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대리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크라 군대를 통해서. 대만도 대만군과 중국군을 싸움 붙여서 대리전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한반도는 그게 안 돼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거니까. 아니, 주한미군이 들어와있잖아, 일단. 우리나라 땅에. 그리고 통수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군을 시켜서 대리전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는 주권이 없구나. 예. 만약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북에선 당연히 주한미군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공격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쪽에 있는 데서 한국군만 공격하겠어요? 오히려 주한미군부터 공격하겠죠? 바로. 바로 본토까지 공격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을 벌이면 무조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많이 달라요, 상황이. 그럼 핵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개입이 되게 되는 되게 돼 있어요. 거네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어차피.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오히려 대만은 하더라도 TSMC만 다 빼돌리면, 그 반도체 공장만 미국을 빨리 빼돌리면, 대만이 불타든 말든 별 상관 안 하겠지만, 한국은 좀 달라요. 대한민국이 불타면 평택에 있는 미군들도 다 불타 죽거든요. 따라서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는 건 미국한테 별로 좋지 않죠. 그럼 윤석열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무모한 시도들을 하게 됐을 때 미국이 제지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있을 수 있죠. 제재할 수도.
여러 신호들을 보낸 것도 같았어요. 그 동안에 자꾸 이상한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지하죠. 과격하게 하면. 네. 너무 나서지 마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